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네, 아니에요. 세은아. 아주 정말 몰랐다고요. 아주 정말 너무 억울해요, 아빠. 기억나지 않는 실수로 내 인생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요. 아빠, 아빠가 저 도와주세요.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저 후계자 계속 할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주세요. 저 할아버지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요.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저 보현이 키울 수도 있어요. 저한테 회사만 주신다면 저 얼마든지 보현이 키울 수 있다고요. 니는 회사밖에 안 보이냐? 네 자식을 돌볼 인정해. 불쌍한 보현이는 보이지도 않아. 아빠, 강인호 이기고 KR그룹 후계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 중에 저밖에 없어요. 내가 아웃되면 인정이도 오빠도 가능성 없어요. 제가 해야 된다고요. 아빠, 저 지지해주세요. 근데 아빠 말씀이면 할아버지도 그냥 넘어오실 거예요. 그래,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마. 넌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니 후계자 자격도 유산받을 권리도 없다고 말씀드리마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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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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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 아빠 맞냐? 진짜 네 아빠라고 생각해? 아빠. 처음부터 아빠한테 말했어야지.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?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가며 언니를 네 애로 평생 희생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너한테 잘했다고 할 줄 알았어? 난 네 엄마나 세은이보다도 너한테 더 실망이고 배신감이 든다.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무시할 수가 있어?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심하고 못난 아빠였어?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, 아빠. 네가 처음으로 보현이를 데리고 온 날 잘못했다고 비는 너를 밤새도록 대문 밖에 세워놓고 모진 말, 독한 말, 하지 못하는 말까지 다 법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아빠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어? 죄송해요, 잘못했어요. 죄송해요, 아빠. 난 네 엄마도 세은이도 그리고 너도 아!